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양 장평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데 이어 예산 삽교읍의 한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김동곤 청양군수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5명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필 국민의힘 예산군수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에게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으며 임재관 민주당 서산시장 예비후보는 단수 후보 추천에 반발해 공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자를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오늘은 태안 군수와 당진시 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출마 의견과 주요 공약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3시 50분쯤 청양군 장평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요.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7대와 산불 진화대 등 인력 74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산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10시 반쯤 예산 삽교읍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석대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번 불은 법륜사 뒤편에서 발생했으며 산림청이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동곤 청양군수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핵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처음 설계자가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과 100세 복지 모델 창출, 관광객 500만 명 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군수는 충남도청 자치행정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2일 민주당 충남도당으로부터 단수 후보 추천을 받아 본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신정용 현 신기산업회장과 유병훈 전 논산시 부시장, 유홍수 전 부여군 부군수와 황선만 전 충남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심우성 전 청양군의회 의장 등 5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 최종 군수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충남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필 국민의힘 예산군수 예비후보는 2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홍성 당협위원장인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에게만 집중된 홍보와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후진국형 내력꽂기식 정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군수 예비후보에 등록한 오진열 전 대흥면장과 최재구 홍문표 의원 보좌관, 김용필 전 충남도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서산시장의 예비후보인 임재관 전 서산시 의회 의장이 공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임 전 의장은 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이후 형식적인 면접 절차를 거친 뒤 후보자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9일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서산시장 공천에는 임 전 의장을 포함해 3명이 신청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맹정호 현 시장을 경선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네, 다음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순서입니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가장 많은 후보자 정보와 공약들을 유권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인터뷰를 희망한 후보들에 한해 우선 방송되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후보자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 김세호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그동안 못다한 많은 일들이 크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 김세호는 성공적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이번 태안군수 선거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 김세호는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고 생동감 있는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태안의 물결을 되돌리고자 합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저 김세호가 소통하는 태안으로 군정 서비스를 혁신시키고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통한 태안을 실현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태안 건설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개통의 태안을 만들고 교육, 복지, 보건으로 새로운 복지 서비스와 인재 육성, 군민 건강을 위해 관통하는 태안을 만들며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에 특성화된 인프라를 구축, 화통한 태안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세호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잘 사는 부자 농어촌 태안을 만들겠습니다.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을 하늘같이 모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사회단체, 공사단체, 이익단체, 오피니언 리더들의 고견도 태안 군정의 기름진 토양과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저 김세호가 열어갈 태안군을 꼭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 후보 김관섭입니다. 저는 만 62세로 법학을 전공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태안군 선대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당선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초석이 되며 태안군을 세계 정상의 군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곳, 즐기며 살고 싶은 태안을 만들기 위하여 첫째, 선진문화 복지 실현으로 스포츠 및 여가 활성화 거리 조성과 양질의 문화예술 사업과 여성 및 아동 친화도시, 효문화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살만하는 농어촌 건설로서 특용작물 특성화와 농수산물 가공 명품화 및 육종마늘 항암식품 개발, 세계화 및 유통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셋째, 태안 국립공원과 인계된 관광특구 지정과 보령 권한간 해저터널 연계한 관광도로 확증, 북서북권 관광도로 올레길 조성 등 군민의 관광 수입 증대. 넷째, 공정과 정의로 투명한 행정, 행복한 민생 조성. 다섯째, 태안읍내 역사와 문화의 거리를 조성. 여섯째, 환경보건 기름 유출 태안의 기적을 만든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를 주기적 개최. 일곱째, 재생에너지 친환경적 바이오 중심의 복합관광 특화 도시 건설. 여덟째, 태안의 고속도로 시대와 철도 개통을 조속히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관섭은 현재 태안군수 후보들 중 가장 젊고 신선합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지역의 각 사회단체 활동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복지시설이 미약했던 때에는 가정협회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았던 적도 있어 어려운 군민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태안이 새바람을 젊고 유능한 일꾼, 태안군을 세계 정상에 올릴 수 있는 준비된 능력자 김관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원 당진체 3선거구 예비후보 기호 1번 홍기우입니다. 저는 당진 시의원과 충남도의원을 거치며 당진의 비전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토대로 한 번 더 뛰는 당진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지원 터미널을 구축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승하차구역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교육과 취업 지원과 아이돌 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제, 문화도시, 건강도시 추진과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이미 수도권에 속해 있는 물류도시의 강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당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경영과 물류, 교육, 공공의료 등 당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막히면 홍기에게 말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다른 추진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교직원 휴양시설, 학생 수영장 유치 등
큰일을 해보았던 후보가 지역의 일꾼으로 뽑혀야 합니다. 저 기호 1번 홍기호가 한 번 더 뛰는 당진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주민의 편 믿음직한 희망 배달부 김용혜입니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자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4년 동안 다양하게 경험했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한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의원이 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당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마다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여성, 중장년, 베이비부모 세대의 일거리를 연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의 체험교육 확대와 돌봄시설 확충,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한 노인상담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정책으로 당진천변 정비와 공공의료원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안전하고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관광, 체육 활성화로 풍요로운 문화도시 만들기에 지역문화예술인 시민들과 연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며 당진시의 살림살이가 균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생애 주기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도 했으며 여러 봉사 활동으로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원칙과 소신을 갖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들께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는 2019년 현대제철 유독가스 배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당진 최초의 여성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치를 하려고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떠난 당진은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파트마다 돌봄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형식적인 돌봄시설 확충으로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마다 돌봄센터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얼마 전 탑동초 교통사고 이후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등하교길 안전은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전지킴이를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김진숙이 해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시의원 4명을 선출합니다. 4명 중 1명은 할 말을 하는 시의원,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예산 부족을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했던 당진시에는 예산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안주하려는 행정을 바꾸고 책임은 지지 않고 생색만 내는 정치는 변해야 합니다. 저 김진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일꾼 김선호입니다. 저는 14년간의 공직생활과 13년간의 미국생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교육과 사업을 통해 얻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다양한 경험은 당진시의회의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시의원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하나, 어르신들의 수동부행기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자녀들이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한 도로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청소년들의 밤거리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당진에서 삼선산 수목원까지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문화와 공연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한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시의원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수렴하여 어떤 것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후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합리적인 후보임을 적극 홍보하고 저의 가장 큰 장점인 신선함을 무기로 시민들의 삶에
노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일꾼 김선호,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최은숙 시의원은 2018년 제7대 지방선거 당진시 최초 지역구 출신의 여성 의원과 최다 득표로 의회에 입성하였고 책임있는 지방자치 성평등한 정치 문화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현재 당진시 의회 총무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 더하기 공간 조성, 우봉제 저수지 친수 공간 및 생태공원 조성, 공영 주차장 조성 확대, 지역 주민의 삶이 빛나는 도시 구축, 인문 관광 도시 및 내 삶이 빛나는 도서관 도시 만들기, 일상의 따뜻한 성기는 보살핌의 생활 정책 공약,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 및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외 노동자 보호 및 돌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산뜻한 생활정치, 친화도시 재정비 및 정책 추진, 취약 주민의 심리적 정서 지원 체계 마련 및 아이 발달센터 설립.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기준이 새롭게 바뀌고 요구되는 지금 전환적인 시대에 당진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의 정치는 사람과 사람을 보살피고 환경과 지역을 살리고 지역과 지역의 경쟁을 넘어 상생과 균형을 위해 서로를 챙기고 보살피는 의정활동으로 따뜻한 보살핌의 리더십으로 지역과 당진 시민의 삶을 향한 시대적 변화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수용성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원 예비후보 무소속 조상익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심평이고 거주지는 송악 반촌리입니다.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심평중학교, 대전대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저희 선거 슬로건은 도시와 공장의 안전을, 농촌과 어촌의 활력을, 복합연계로 소득증대를입니다. 당진시장님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민의 편에 서서 언론과 함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주민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생활 불편 시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72개 부랑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린이가 놀며 뛰며 뒹굴 수 있는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공약사항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카카오 오픈 채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주민만을 보면서 강단지고 소신 있게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72개 부랑민 여러분, 행정자치에 참여하십시오.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존경하는 송악읍 송산면 심평면 주민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싶어하는 당진, 고향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진, 그런 당진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원 예비후보 무소속 조상이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처음으로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사업 시행사는 20일 예산 삽교원 목리에서 9홀 규모의 사계절 컨트리클럽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상 절차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올해 가을쯤 시범 라운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4타석 규모의 골프 연습장과 클럽하우스도 순차적으로 조성되며 골프장 옆을 지나는 수암산 등반로에는 내포 신도시 전망대가 설치됩니다. 시행사 측은 내포 경관을 살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레저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